벵골만을 바라보고 있는 미얀마 짜오큐 인근의 해변. 이곳의 농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물을 해변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냅니다. 해변에 구멍을 파 파이프를 박아놓은 뒤 파이프를 통해 새로 만든 긴 통을 깊게는 지하 300m까지 내립니다. 줄을 당겨 지하 깊숙이 내려갔던 긴 통을 끌어올리는데 통 속에 담겨 나오는 건 놀랍게도 석유입니다. 많을 때는 몇 드럼씩 캐기도 하는데 이곳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 대여섯 군데에서 석유가 나온다고 합니다. 벵골만의 검은 황금, 석유를 캐는 일은 이곳 사람들의 부업이 됐습니다. 건기에 농사를 짓고 농한기인 우기가 되면 사람들은 삼삼오오 해안가로 몰려옵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 석유를 캐는 사람도 있습니다. 허탕치는 날도 있지만 구멍을 파고 끌어올리기를 반복하다 보면 빈통이 가득 채워지는 날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석유는 마치 복권과 같습니다. 하드마라 이바자트토고 실레자메 원자메 레페자메 다빌럭다. 미얀마에는 원유가 32억 배럴, 천연가스는 16만 7조 입방피트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황금을 찾아 전 세계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 기업이 시추하고 있는 천연가스전입니다. 천연가스를 끌어내는 일은 다국적의 엔지니어들이 모여 해상 구조물에 설치된 대형 드릴을 바닷속 깊숙이 박아넣어 천연가스를 끌어올리는 고난도의 작업입니다. 작업은 1년 36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행됩니다. 지금 현재 그 5입방피트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유로 환산하면 일산 하루에 약 8만 배럴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큰 양이죠. 그래서 앞으로 생산은 앞으로 20년 내지 25년 더 생산을 하게 되고 그 이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연간 수익이 3천억 원 내지 4천억 원 정도 계속해서 20년 동안 20년 이상 수익을 올리게 될 겁니다. 벵골만 바다는 자원개발 기업들의 최대 관심지가 됐습니다. 현재 개발 생산 중인 가스전만 7곳, 광구별로 참여한 국가도 다양합니다. 한국 기업이 2만 6천 톤급 거대 구조물을 망망대해에 세우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이곳은 이미 70년대에 개발에 나섰던 해외 기업들이 수직 탐사로 가스 발견에 실패한 후 버려졌던 광구였습니다. 하지만 횡으로 탐사하는 획기적인 방식을 도입해 가스 발견에 성공했고 13년 만인 지난해 여름부터 천연가스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그 한국이나 일본 쪽으로 수출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중국과 미얀마 정부가 그 합의하에 저희 가스를 이제 미얀마 저 중국으로 팔게 됐죠. 그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를 그 말레카 해협을 거쳐서 동부 해안까지 가게 되면 거리도 상당히 길고 또 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그 말레카 해협을 봉쇄가 돼버리면은 중국의 원유가 들어갈 길이 없어집니다. 중국은 안정적 자원 수급을 위해 미얀마 정부와 가스관 설치에 합의하고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해양 플랫폼 인근에서 중국 본토에 이르는 가스관을 설치했습니다. 짜옥피에서 시작된 가스 운송 파이프라인은 바닷길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중국 본토로 연결됩니다. 그 거리는 무려 3,400km.
석유도 같은 방식으로 곧 운송될 예정입니다. 天气管道内。